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줄여서 남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로 했는데 또 댓글에 남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로고도 또 바꿀 겁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김태형 상담소 남이 이렇게 원래는 로고가 나가거든요. 네. 근데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다 풀네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 분석과 선생님 저서를 중심으로 사회 분석을 함께 다루는 방송이고요. 선생님의 새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6월 1일 출간이 확정됐는데 벌써 오프라인에서 지금 구매하는 사람들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저자분께서는 지금 책을 받지 못 받으셨다고 하죠. 출판사랑 관계가 괜찮으신 거죠? 그 출판사 입장에서는 저는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쓰는 사람이지. 증정하는 사람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느껴져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거 공짜 고객은 줄까 말까 고민 중.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미 이제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네, 서점도 가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촛불행동 TV에서 출판 기념 강연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6월 6일. 쉬는 날입니다. 5시 30분에 종로 문화공간 온에서 진행합니다. 사전 그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규모가 너무 크지 않아가지고 그 공간 자체가 선착순 45명 정도에서 60명 이내로 저희가 모셔서 직접 선생님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댓글 읽어드릴게요. 로즈님, 우리 민족의 민족성, 우리 민족의 뿌리, 나의 뿌리를 아는 거 정말 진지해지네요. 김태형 소장님, 프로들, 사회 흐름 분석들, 너무 유익하고 공감하고 좋습니다. 네. 맵드림님, 뭔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건 무슨 심리인가요? 보통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간단한 질문. 네. 사연이네요, 사연. 네. 네. 궁금합니다, 저도.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건강한 쪽으로는 의견에 반박하기 힘들 때. 그러니까 의견에 반박하기 힘드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저도 그랬잖아,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거기에 반박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하면 되는데, 네. 그거 할 자신이 없을 때.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한국 사람들이 토론과 논쟁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어려서부터 토론과 논쟁 문화에서 자라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불편해하죠. 불편해하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하고, 또 상대방이 얘기하면 인정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논쟁에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끌어들여서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메신저 공격도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너는 왜 말투가 그래? 뭐 이런 트집을 잡을 수도 있다. 몇 살이야? 이런 거 잘하잖아. 몇 살이야? 그리고 너 여자가 살이야. 이렇게 말이 많아. 옛날에, 맞아요. 옛날엔 그랬죠. 네. 그래, 너 대학은 나왔어? 학위는 있어? 뭐 군대 갔다 왔어? 전문가야? 뭐 이런 거. 전문가야? 뭐 자격증 있어? 뭐 이제 막 그런 걸 이제 걸고 들어가면서 상대를 꺾으려고 하는. 네. 네, 이런 모습들은 사실 토론과 논쟁에 전혀 익숙해져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비판이나 비난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의 민감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의견 제시를 자기를 공격하는 거로 생각해요. 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갑자기 화를 내요. 네, 그 말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공격했네. 나를 싫어하나 봐.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권위주의적인 사람들도 거기 포함되고, 뭐 나르시스트들도 포함되고, 거의 여러 부류가 있죠. 비판, 비난에 취약하고 민감한 사람들. 근데 이거의 대응은요, 만약에 조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최대한 설득을 해야 되겠죠. 메신저를 공격하지 말고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라는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좀 합리적인 사람들은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응하지 않는, 계속 난동을 부리는. 그럴 때는 이제 차단하면 돼요. 끊어라.
말도 안 하고 끊어야 돼요, 근데. 아. 말을 하고 끊으면 안 돼요. 왜요? 말 하고 끊으면 더 좋아서 막 덤비거든요. 아, 네.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네, 맞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끊으면 돼요. 저도 카페 같은 데서 욕설 쓰는 사람 간혹 어쩌다 한번 있었어요, 옛날에. 뭐라고 막 해요. 그러면 삭제. 또 달아요. 선생님, 내 의견에 뭐라 했는데 답변도 안 달고 삭제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또 삭제. 한 세 번 정도 하면 그 다음에 안 와요. 그러니까. 아예 대응 없이. 삭제. 그렇죠. 대응 안 하고. 삭제만. 아무 대응도 안 하는 거죠. 이걸 아주 유념해야겠습니다. 주로 대응했다가 피곤해져서 삭제.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딱 봐요. 이 사람이 예의가 있냐. 기본적으로 토론에 응할 수 있는 정도의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그게 판단되면 얘기를 하죠. 나름 설득도 하고. 근데 아니다. 이 사람은 예의가 없다, 일단. 그리고 무례하다. 혹은 화가 나게 보인다. 그럴 때는 응할 이유가 없죠. 바로. 무응답 삭제입니다. 무응답 삭제. 네, 페이스북에서도 혹시 그런다 그러면 친구 끊기 딱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아요. PB님, 촛불 시위는 축제가 아닙니다. 이벤트성, 노래, 연극 1년 동안 했지만 아무 효과 없어요. 여러 노래가 많지만 너무 약해요. 임을 위한 행진곡만한 노래가 없네요. 구호도 퇴진 아니고 탄핵이어야 합니다. 네. 최근 이제 주셨어요. 촛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건데요. 요즘에 이제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퇴진 구호는 내려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제 퇴진, 윤석열 퇴진하면은 대통령 대우를 다 받지 않냐. 그런 걸 받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구호를 지금 바꾸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논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퇴진과 탄핵. 저는 퇴진이든 탄핵이든 그냥 끌어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야든 타도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네. 최단기간에 끌어내릴 수 있는 거면 뭐든지 좋다고 생각하고요. 한국말로 하면 때려잡자 정도 되려나요? 네. 네. 몰아내자. 몰아내자, 때려잡자, 끌어내리자, 뭐 등등. 하여튼 그거면 탄핵이든 퇴진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뭐 퇴진을 하면 나중에 대통령 예우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안 하면 돼요. 끌어내려놓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 죄를 물어서 예우박탈을 하면 돼요.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끌어내리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퇴진하면 대통령 대우를 받는다라는 논리가 좀 성립되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퇴진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불명예죠. 네. 쫓겨난 거니까. 쫓겨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우를 하는 거 국민들이 용납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그거와 관련된 특별 입법을 할 것 같거든요. 퇴진 이후에도 뭐 네. 한다든지. 근데 이게 이렇게 딱 연결이 되고 불안해하시고. 그러니까 구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나오는 거다. 구호를 빨리 바꿔야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좀 조급한 마음? 이런 게 좀 비춰지는 것 같은데 뭐라고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해드려도 말이 안 돼가지고 네, 퇴진인데 왜 대우를 해줘야 돼? 그렇죠. 막히니까.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루빨리 내려오면 어떤 거든 좀 상관없다는 생각 들고 왜냐면 하루라도 있는 것이 너무 큰 나쁜 일들을 많이 만드니까 아 그래 윤석열이 대우 받든 말든 이거는 후차로 생각하고 우선은 좀 내려와야 되겠다 싶네요. 모든 빠른 걸로. 뭐 타도하자도 괜찮고 뭐 말을 그냥 중립적인 걸 쓰면 되죠. 다 포괄하는. 아웃 심판? 뭐 그건 좀 처벌. 약하고. 처벌. 처단은 좀 세고 타도 그래서 요새는 이제 몰아내자. 끌어내리자 이런 그래, 표현을 그래요. 많이 하거든요. 그 국산말이고 좋네. 국민들이 이제 직접 힘을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말씀하신 대로 다 구호가 중요하죠. 집회할 때는 구호가 중요한데 지금 탄핵이냐 퇴진이냐 이게 지금 1번은 아니다. 어떻게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온 방법을 총동원해야 될 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퇴진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뭔가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집회를 망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마침 댓글을 다셨길래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회 분석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조선일보의 가짜뉴스 공작질 아주 도를 넘었는데요.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간부들에게 자살 방조했다, 유서 대필했다 이런 의혹들을 조작해서 지금 다방면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보도를 또 원희룡이 자기 SNS에 인용했죠. 그래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는데요.
보수단체들은 이 보도를 근거로 건설 노조를 또 고발했고요. 누군가의 죽음을 이렇게 악랄하게 이용하는 이 행태, 정말 두고 볼 수 없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봤던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네. 90년대에 한번 경험했던 익숙한 장면이죠. 강기훈 유서대표. 강기훈 유서대표 네.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때 그 강기훈 유서대표 사건이 터지고요. 그 이후에 뭐가 왔습니까? 그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었잖아요. 공안정국이었죠. 공안정국으로 가기 위한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예전부터 해왔던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건데 군부 독재가 했던 일을 또 비슷한 조작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결국 공안정국을 조성하겠다라는 거죠. 계속 그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수사 하더라고요. 네. 지금 계속 연이어서 하고 오늘도 보니까 정교조랑 이런 또 간부들이 네. 그 간첩 조작 사건에 또 연루돼가지고 잡혀갔어요. 아, 압수수색 당했어요. 네. 지금 막 뭐 전국 각지에서 지금 간첩들이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회에 대해서도 뭐라고 네. 한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폭력 집회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단 말했던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나왔던 것 같아요, 보도에. 네. 이 흐름이 쭉 공안으로 가고 있죠. 예측했던 대로. 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사회분석 때 맹구 씨가 얘기한 것처럼 폭력적인 장면 일부러 유도하는 거. 네. 그래서 이 시위대 내에서 좀 더 각별히 조심하자. 맞아요. 이런 거.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날 보니까 경찰이 아무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단체로 막 충돌이 일어나고 하는데 제지하려고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열도 없고 정보관이랑 담당자도 안 나와 있어요. 네. 그건 우리가 이제 질서를 제어하지 않으면은 정말 무슨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도로 통제도 안 해주고 무법천지 만들고 싶어서 아주 그러니까요. 진짜 아주 위험하고 저희를 이렇게 도발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좀 유도를 해서 네. 이제 그래 한번 터지면 그 빌미로 막 탄압을 하겠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공안 탄압의 흐름도 흐름인데 이런 패륜 조작 기사를 쓰는 조선일보 기자들의 심리가 너무 궁금해요. 자기가 가짜인 걸 알고 쓰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믿고 쓰는 건가요? 완전 전응하가님은 가짜라는 건 알겠죠. 그러면 진짜 의도적으로 악질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유족들이나 그 현장에 있었던 간부가 받을 상처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이렇게 악질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어떤 상처를 받는지 그게 아예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알고도 그렇게 진짜 악마 같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하는 수도 있고 뭐 알고도 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알아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 식구 아닌데 네. 내 측근도 아닌데 뭐 일반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저 진짜 클릭수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네. 진짜 막 그런 저기 뭐지 찌라시처럼 네. 유튜브에서 그냥 선동적인 막 내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와 근데 그게 기자인데. 이 기자가 네. 지금 다 생계형이잖아요. 네. 국회의원도 생계형이고 기자도 생계형이고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생계형 기자들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또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기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일보에 들어갔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미 나쁜 놈이라는 걸 인증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생계형으로 들어가는 친구들 있어요. 네. 생각은 조선일보가 아닌데 아, 그래요. 쓰라는 대로 쓰는 네. 사람. 근데 밥 먹고 살려다 보니까 조선일보 월급도 많이 주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들어가는 순간 이제 공인 인증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이라고. 네. 아, 조선일보 기자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생각해도 좀 싫겠죠. 당연히 쉽게 얘기하면 자기 혐오가 생기겠죠. 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짓까지 하고 조선일보 와서 다니고 뭐 이제 이런 거 지금 자기 학대 자기 공격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더욱 이런 폐륜 행위를 해요. 망가지는 거죠. 더 나빠지는. 네. 막 나는 아주 악당이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짜. 선을 넘고 진짜 나쁜 놈이 되겠어. 그래서 난 돈과 권력을 아주 받아가지고 그래도 성공할 걸 뭐 이런 생각. 어차피 망가진 인생. 나 이런 놈이야 뭐 그래 나 망가졌어 어쩔 거야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너무 비관적이야. 전 세상이 너무 비관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어떻게 자기가 사람이길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 처음부터 그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악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악화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 합리화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에.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자기 합리화를 하려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해야 되거든요. 네. 진짜 나쁜 놈이라고 믿고, 여기서 이제, 아... 이제, 뭐랄까,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그런 어떤, 오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네. 정신병적으로. 오입할 때 계엄군이 그렇게 생기는 굳게 믿는 폭도다 저것들은. 네. 뭐 그래야 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정도까지 정신이 망가지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하여튼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나쁜 짓 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면 완전 정신이 파탄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사를 써도 옛날보다는 영향력이 별로 없죠.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은 안 된다. 그 이유는 국가폭력이나 공포 분위기가 결부돼야 이런 기사들이 효과가 있는데 그게 시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또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국가폭력 같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예전만큼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밤의 대통령으로 군림하면서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이번 촛불 막 깃발들 이렇게 자랑하는 뭐 이런 사진 짤 같은 걸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춘천 촛불행동 쪽에서 건 깃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양해동 열사 유지 받들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처를 줬을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기사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정말 조선일보 불태우고 싶어요. 계속 그 머릿속에 그것만 상상했어요. 거기가 이제 건물이 다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을 이렇게 돌멩이로 하나 던지고 와르르 무너질까? 정말 막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극단의 감정까지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네. 이거는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닌 건 맞는데 그 민주 시민들은 그런 반응일 거고 그 극우 보수 세력은 오히려 이제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댓글 달리더라고요. 걔들은 좋아할 거고 그다음에 그냥 좀 평범한 중간 정도의 국민들은 휩쓸릴 위험은 있죠. 이 기사를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조선일보가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집단이라서 일단은 안 믿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수관적으로 이렇게 믿게 될 수는 있겠죠. 그 보도를 보면은 진짜 소설이에요. 그럴듯하게 소설을 써놨어요. 그 보도만 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예전에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도 빨간 우비 입은 사람이 가볍게서 그 말도 안 되는 장면인데도 그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일반 중간층한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참 이렇게 뭐 정정보도 요만하게 내는 거 보면 진짜 정말 짜증나네요. 미국처럼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걸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가짜뉴스 하나만 보도해도 회사가 망할 정도로 돈을 내야 된다면서요. 그거를 반드시 아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데려오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힘당에서 집회를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집회가 난무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물대포가 없어진 이후에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윤석열이 그동안 이승만이나 박정희, 박근혜, 이명박 모두가 행했던 악행을 종합적으로 다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의 반발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겠죠? 박근혜 계엄령 문건 작성자로 재판받는 조현천, 김관진 등을 기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계엄령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예선님께서 계속 얘기했었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무르익지 않아서 못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에 지금 해도 된다면 당장 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계엄령을 하고 싶긴 한데 이제 한 방에 못 하니까 일단 공안 정국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계엄령을 하고 싶긴 하지만 국민들이 그걸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그 정치에 개입하는 것, 혹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진압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더 이상 안 되거든요.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혹시 그 성공했다 그러더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그 짓을 했다면.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 이걸 합리화하는 방법은. 본인도 아마 그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전쟁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반도가 전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명분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그거를 기점으로 뭐 빌미를 삼아서 다 때려잡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발하는 거예요, 북을. 제일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윤석열은 진심으로 전쟁을 하고 싶은 거겠죠? 네. 기회가 된다면? 그렇죠. 하고 싶은 거죠. 갑자기 침을 흘렸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과 그 기회만 계속 노리고 있는 거네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기에 근데, 몰리면 몰릴수록 그런 욕망이 강해지겠죠. 아, 근데 너무 이것도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전쟁이 나서 본인이 없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없는. 초토화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 공격을 안 맞는다고 전제를 쳐도. 그 황폐화된 도시를 다시 자기가 재건할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재건 안 하죠. 그러니까요. 남들 시켜서 재건하죠. 아, 그러면 자기가 전쟁 이후에도 여기를 계속 지배하겠다라는 그것까지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 통일을 꿈꾸는 거죠. 이길 것 같고. 아, 통일 대통령? 최신 무기가 어떤 기능인지 이런 걸 이해 잘 못하고 있어요. 박근혜 때 그 점쟁이가 최순실한테 통일 대통령 된다고 해서 박근혜가 신나가지고 통일은 대박 떠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천공동이 계신데 이번에는 더 센. 천공이 또 바람 넣어서 통일 대통령 된다고 했으면 헛꿈을 꾸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이거를 진짜 전쟁을, 그러니까 미국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원래는. 미국은 안 시켜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아니, 자기가 미쳤다고 시킵니까? 그 북극을 건드렸다가 핵전쟁 나게? 아니, 남북전쟁으로 거기서 그냥. 북지전? 네, 그게 그렇죠? 한국은 안 돼요. 우크라이나나 대만은 그게 가능해요.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대리전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우크라 군대를 통해서. 대만도 대만군과 중국군을 싸움 붙여서 대리전을 치를 수가 있거든요. 네. 한반도는 그게 안 돼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거니까? 아니,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잖아, 일단. 아. 우리나라 땅에. 아. 그리고 통수권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군을 시켜서 대리전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저희는 주권이 없구나. 예. 네. 만약에 공격을 한다 그러면 북에선 당연히 주한미군이 지휘권을 행사해서 공격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쪽에 있는 데서 한국군만 공격하겠어요? 오히려 주한미군부터 공격하겠죠? 바로 본토까지 공격 들어가고.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을 벌으면 무조건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많이 달라요, 상황이. 아, 그럼 핵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 개입이 되게 되는 거네요? 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어차피. 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오히려 대만은 하더라도 TSMC만 다 빼돌리면 그 반도체 공장만 미국을 빨리 빼돌리면 대만이 불타든 말든 별 상관 안 하겠지만 한국은 좀 달라요. 대한민국이 불타면 평택에 있는 미군들도 다 불타 죽거든요. 따라서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이는 건 미국한테 별로 좋지 않죠. 그럼 윤석열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여러 가지 무모한 시도들을 하게 됐을 때 미국이 제지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있을 수 있죠. 제지할 수도. 여러 신호들을 보낸 것도 같았어요. 그동안에 자꾸 이상한 말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지하죠. 과격하게 하면. 네. 너무 나서지 마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네. 네. 이거 이어서 비슷한 질문이긴 해요. 윤석열이 이제 매일매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앵무새 같아요. 아니면 자유라는 말을 외치든가. 자유라는 말을 외치든가. 무슨 하나 연설하면 뭐 50몇 번의 자유를 외쳤다.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5.18 가서도 광주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다. 그리고 이제 광주 잘 살게 하는 게 5.18 정신이다. 이런 헛소리를 했었는데. 일본과 미국에 충성한다고 저는 본인한테 떨어지는 이익,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돈 같은 거,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큰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개가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가. 그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아, 얘네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보호하겠고, 기득권의 자유를 말한다. 근데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랄까? 사상과 신념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어떤 사상과 어떤 신념?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생각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 신념처럼 보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신념이 있죠, 반공. 그러니까 그 반공이요. 얘가 공산주의 사회랑 뭐 부딪혀본 경험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신념화 될 수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 똘이 잔 거 보고.
그런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예. 아, 그럼 완전 그 머리가 그냥 극우화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제 세계가 예. 어떻게 역사가 변하는지 보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은 그 사이에 냉동돼 있었거든요. 얘는 왜 냉동이 돼 있었을까? 냉수하면서? 구수하면서? 아, 이제 고지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세계화가 학습이 더 이상 안 된 거죠. 공부를 진짜 안 했나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딱 그 어렸을 때 그때 수준이 멈춰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거고 또 그게 제일 편하고요, 자기 입장에서. 그 권위주의 성격자는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흑백으로. 아, 네. 편하죠, 이렇게 보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힘드니까. 그럼 이제 한미일 이렇게 자유 민주 인권 진영에 내가 거기에 같이 딱 동참한 거에 대한 네. 자부심, 자긍심 뭐 이런 건가요? 자부고 나는 이제 살았다. 형님들한테 붙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뭔가 전사라는 무슨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난국을 탁 총대를 메고 일본 관계 딱 풀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딱 해가지고 형님들 딱 좋아하게 한일 관계 딱, 아 한미 관계 딱 정립하고 그런 게 되게 자긍심 느껴 보이거든요. 히틀러 유겐트 같은 거죠. 아. 히틀러를 백으로 등에 업고 네. 완장차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명감 있잖아요. 나름 그 애들 옛날에 네. 유대인 죽이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윤석열한테 대통령한테 이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익이 있죠. 이번에 미국 가서도 개목걸이 받아왔잖아요. 그건 아, 큰 선물 받았어. 확실한 이익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한테는 그냥 개목걸이지만 윤석열한테는 진짜 큰 이익. 신이죠, 신이. 아, 그러니까요. 내 네. 개까지 챙겨줘. 정말 이렇게 따뜻하고 틈날 때마다 자기도 차고 그러겠죠. 너무 좋아. 애정을 느끼면서. 아, 너무 좋아가지고. 아, 미국 걸. 자, 그다음에 이제 정권 안보도 미국 덕분에 정권 안보에 대해서도 보증을 받았고. 네. 또 정권 재창출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 심리적 안정을 어느 정도 이제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의 핵 위협으로부터 네. 뭐 사실 위협이라기보다는 자유 위협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거로부터 미국의 안심을 좀 시켜주는 네. 뭐 그런 것들에서 이제 불안함을 잠재워주니까 그 효과가 얼마나 큰데요? 아 이게 제일 큰 저기 성과겠네요. 본인한테는. 아 무서워서 막 이렇게 걱정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다 괜찮아 내가 뒤에서 다 해줄게 형만 믿어 그러면 그거만큼 확실한 이익이 어디 있어요? 그러네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이익이죠. 그리고 돈도 좀 떨어질 거예요. 모름지기 안 떨어질 리는 없죠. 그런 여러 가지 본다면 본인한테 이익이 없지 않다. 오히려 엄청난 이익을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미국이 중심이 된 세계 그 진영이 자유주의 진영인 거예요. 자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뭔가 크게 기여하고 싶다. 편승. 기여도 아니지. 편승. 명령을 받아서 잘 수행한다. 아, 내가. 거기 좀 껴서. 앞에서 네. 돌격대로서 네. 형님이 시키는 대로. 네. 야, 저 자식 가서 죽여. 그럼 막 달려가서 때리고 막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할 수가 너무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럴 수가 있구나.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윤석열의 심리를 이해해 보려고 선생님은 여러 번 방송을 했지만 결국에 막히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같은 걸 시키면 걔네들은 그러죠. 나를 믿고 이걸 주는 거에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악당이 자기 부하한테 너 누구 가서 죽여. 이번에 이 일은 너에게 맡기겠어. 가서 다 죽이고 와. 그러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나를 믿고 뭐 믿어주시는구나. 형님 믿고 가서 다 죽여야지. 뭐 이렇게 하는. 영화에서 보는 거는 현실에서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진짜 좀 약간 인정욕구가 아주 풀로 채워진 것 같아요. 인정욕구. 인정욕구는 아니고 네. 이제 위에 사람한테만. 이 사람한테만. 왜냐면 그러니까 이 윤석열한테는 어쨌든 자기 아빠가 엄청 뭘 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고 그거를 넘어서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사람 세계 안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이 어깨 완장은 없는 거죠. 그렇죠. 아.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네. 미국, 그래서. 일본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뒷배가 돼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죠. 얘는 진짜 꿈을 이루는 상태겠네요, 거기. 하늘 푼 느낌이지 않을까? 뭐 이제 시킬 때마다, 버리지 않고 자기를. 임무를 줄 때마다. 아, 시킬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정말 더 시켜달라고 자기가 더 설레발을 치고. 알겠습니다. 그만히 하고 싶어. 윤석열 씨 진짜. 어우,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진짜. 근데 또 이제 답답한 얘기 하나 또 해야 되는데요. G7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당시 2분 정도 정상회담 했다고 하는 게 이제 화제인데 네. 2분이 화제인 거예요? 정상회담이 화제인 거예요? 정상회담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네네, 정상회담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확하게는 2분 동안 한미일 정상
만남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자국 내 디폴트 상황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약속을 취소했는데도요. 한미일은 잠깐이라도 만났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한미일 삼각동맹에 목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미국 내 상황이 심각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미국에게 이 한미일 삼각동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사실 이번에 정상회담 2분이면 충분해요. 시간은 제가 볼 때 뭘 했던 회담이니 뭐 하려고 만났을까요? 딱 맞아 이렇게 기시다하고 윤석열 불러서 바이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썩녀라 내가 시킨 거 기시다 형님이 시킨 거 다 했니? 그러면 윤석열 네 잘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그래 탁 한대 하고 이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30초도 안 걸리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점검 회의잖아요.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 하면 안 되게끔 한번 중간에 독려해 주는 자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정상회담 맞죠. 가서 중요하게 이렇게 인정도 또 받고 명령도 받고 사진도 찍히고 중간 결과도 보고 하고 했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목표대로 하고 왔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2분 정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동맹에 이렇게 목을 걸고 있느냐라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의도대로 안 풀리잖아요. 얼마 전에 바흐무트가 다시 함락됐다는 보고가 나오죠. 사실 그동안에 한국의 언론, 서방 언론에 의하면 러시아는 벌써 여러 번 패전해서 망했어야 되거든요. 맨날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꼭 조금 지나면 러시아가 이겨요. 어디가 점령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미사일도 뭐 러시아께 다 떨어졌다는데 좀 있으면 우크라이나 꼭 맞아가지고 어디가 터져 있고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거짓말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 여론을 다 쥐고 거짓말을 막 퍼뜨리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지만 여론전으로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돈도 없는데 여기다가 막대한 전비를 지금 갖다 붓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다가. 그래서 디폴트 상황이 왔죠.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고 싶어도 빼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발을 뺀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지금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잖아요. 원래는 미국이 러시아보다 중국을 더 위험시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푸틴은 나토를 동진시키자 미국의 이제 생각을 공격을 할지 안 할지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 자기들이 단기간 내에 뭐 이길 수도 있다고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을 워낙 그동안 많이 무장시키고 훈련을 시켜놔서 뭐 유럽 최강의 군대 막 자랑했었거든요 미국이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러시아에서 터져버린 거죠 그쪽에서 그러자 이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없었어도 쉽지 않은데 네. 우크라이나까지 하는 상황에서 여력이 없네요. 여력이 없는 거죠. 이쪽까지 동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혼자 상대하기에는 버겁고 돈도 없어요. 지금 해외 미국 기지 철수기가 자꾸 나오는데 미국 내에서 뭐 트럼프는 원래 그런 의사가 있었고 네. 민주당 내 그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인가 그 존 F 케네디 있죠. 원래 대통령의 조카. 가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고 막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국 기지를 다 철수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가 아주 좋아하죠. 싸워야 되는데. 좋아할 사람인가요? 아니 싸워야죠. 싸워야 돼요? 반대하시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한다니 안 되지. 트럼프도 할 건데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는 지금 혼돈이 올 겁니다. 누구를 지지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가 돼도 문제가 누가 돼도 있는데? 철수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전체를 다 철수하자. 네, 전 세계에 있는. 왜냐면 돈도 없고 유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까지 그만하자 이거예요. 그 사람 주장은. 이제 그만하자. 완전 획기적인 주장이에요. 그 사람이 당선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미군 기지를 유지하기도 힘들대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럼 이제 돈을 찍어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찍어서 그걸 해결했잖아요. 무제한으로. 찍어도 누가 사요 그걸 이제. 아무도 안 사죠. 안 사죠. 미국 국채를 누가 삽니까?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러시아 중국 당연히 안 사줄 거고. 일본도 이제 안 사죠. 미국 국채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경제 위기, 심각한 경제 위기 때문에라도 지금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뭔가 대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 대신 싸울 사람. 그게 바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인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호주. 이런 데를 끌어들여서, 야, 니네들이 중국이랑 붙어. 그럼 우리가 이제
진짜 직접 참가하는 건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우크라이나처럼 뒤에서 돈 대주고 나토로 뭐 지원해주고 할게. 아니면 이제 나토까지 참가시켜서 동아시아 나토를 만들라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 주축이 한일이에요. 한일 군사동맹. 그래서 여기 목을 거는 거죠. 이거 빨리 해야 된다. 혹시라도 중국이 먼저 치고 나오면 우린 큰일 난다. 빨리 그 전에 완성시켜야 되겠다. 중국이 치고 나올 가능성, 이것도 보시나요? 군사적으로? 미국이 너무 압박을 하면. 그러니까 대만을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극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계속 오랫동안 도발해왔죠. 미국이 계속.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대만과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되면은 네. 중국이 미국까지 압박하는 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은 한일이 거의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미국이 이번에 그 미국의 제일 유명한 그 반도체 업체 네. 마이크론 그 제재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중국에서. 우리 제재하면 우리도 한다 이거예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하고 붙겠다는 신호탄을 보낸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중국은 더욱더 강경하게 나가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니까. 네. 이번에 G7 긁어 모아서, 아, G8이네요. 심리적 8까지 해서. 욕하는 줄 알았어. 아, 그리고 심팔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심팔. 심팔, 지팔. 그러니까 심팔까지. 심리적 지팔. 지팔이 아니라 심팔. 아, 심팔. 아, 심팔. 심리적 지팔. 심리적 지팔. 심지팔. 새로운 용어다 또. 심지팔이 모여서 심지팔. 중국을 엄청 자극했잖아요. 네. 러시아는 뭐 어차피 나토랑 전쟁 중이니까 뭐 그 자가 안 해도 어차피 전쟁 중이니까 그런데 중국을 자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대의 정책을 확실하게 이제 더 하겠다고 선포했고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이렇게 네. 미국이 전 세계의 부하들을 끌어모아서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이제 미중 간의 대결은 격화될 것이고 언젠가 대만을 중심으로 한 전쟁 발발도 가능하죠. 미국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어쨌든 지금 한반도보다는 대만이 그래도 만만한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리전이 네.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뭐, 아, 그렇지. 근데 이제 대만에서 전쟁 나면 우리도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개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중국이 바로 한국의 군사기지부터 치죠. 아, 평택 군산, 평택 군산 사드 이런 건 무조건 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자동 대입이 될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 기지들이 다 중국으로 출격하는 기지들이거든요. 네. 왜 미국이 미군 기지를 이전하면서 다 서해안으로 갖다 붙였겠습니까? 그 기지들을. 네.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알죠. 그러니까 군산 기지 같은 경우는 대중국 전진 기지, 평택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아니 중국 입장에서 전쟁 개시 시작부터 쳐야 됩니다. 안 칠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세계 3차 대전이 바로 진행되는 거죠. 일본도 칠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공격을 하든 불안 떨고 있어. 이쪽에서 먼저 공격을 하든 저쪽에서 먼저 하든 공격하는 순간 3차 대전이에요. 일국에서 그렇죠, 끝나지 그렇죠. 않아요. 북도 개입할 거고요. 네.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국가가 싸우는 거는 이제 넘어선 거죠. 없죠. 중국에서도 이제 없죠. 뻔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근데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아우 이거 너무 길게 얘기하는데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미국이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랑 같이 동등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 그래 상식적으로 보면은 어. 그래 너는 너 정도 뭐 그 이권 갖고 나도 이 이권 정도 갖고 뭐 이렇게 야 안 되니 네. 왜 안 되는 거예요? 난 이권이 더 많으면 피곤해 그냥 이게 좋다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게 양보도하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옛날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왜 해외 침략을 했을까요? 제국주의 국가가 돼서. 자국 내에서 수요가 안 생기니까. 잉여가 많고.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되면서, 독점 자본주의가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었단 말이에요. 네. 한마디로 부자들이 모든 걸 다 빨아먹었어요. 네. 그러면 서민들은 수요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뭘 살 네.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자본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물건을 아무리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안 팔리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안 하려면 뭘 하면 됩니까? 제국주의를 안 하려면? 네. 침략을 안 하면 되죠. 아, 침략을 안 하면 네, 자본주의 망하잖아. 평등하게 만들면 되죠. 자기들 가진 거를 풀면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네.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싫어서 전쟁을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3차 대전을? 그게 바로 자본가의 속성이란 거예요. 뭐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못하겠다는 그러니까 우리, 거지. 우리 생각으로는 미국의 슈퍼리치 50명이 미국 국부의 50%를 갖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서요. 50명이. 네. 그 50명이 가진 것만 풀어도 되거든요? 네. 50명만 몰수해서. 아니, 그거를 안 풀고 지금 파산 직전까지 가냐고요. 어떻게 네, 가죠. 근데 얘네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다 푸는 건 둘째 치고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더 심해졌죠? 그리고 그거를 내놓을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 국내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 거의 하루에 133명이 총에 맞아 죽고 아동 사망 원인 1위가 총기예요. 끔찍한 나라죠. 그런데도 국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국내 인권이나 불평등이나 이런 건 전혀 관심 없고 해외에 쳐들어가서 돈 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들 돈 더 벌 생각만. 이게 제국주의 생리고 독점 자본가의 생리입니다. 독점 자본가는 이윤을 풀어서 나눠주는 그 쉽게 하면 사회주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를 식으로 하면 그쪽으로 안 가요 적어도. 그럼 독점 자본가가 없어지는 거는 다른 독점 자본가가 먹었을 때 없어지는 건가요? 먹으면 더 커지는 거죠. 아,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더 거대해지는 거죠. 독점 자본이. 그러니까 이걸 해체시키려면 방법이 뭡니까? 체제를 아예 전환시키는 거예요. 체제를 바꿔야죠. 막 몰수해가지고. 아니면 옛날에 영국이나 북유럽이 했던 것처럼 최고 세율을 98%까지 걷었었거든요, 영국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빌게이츠 이런 애들한테 돈 벌면 98%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이제 좀 가난해질 거고, 슈퍼리치 50명이 전 국부의 50% 가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돈을 누굴 줬겠어요? 가난한 사람 줬겠죠? 그래서 영국이 불평등 수준이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복지국가가 됐고,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가 열렸거든요. 근데 그때 얘들이 그 짓을 왜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부자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부의 재분배, 평등주의 정책을 왜 폈을까요? 왜 폈어요? 너무 궁금해요. 소련 때문이에요. 소련 때문에? 사회주의. 아, 사회주의로 넘어갈까봐? 넘어갈까봐. 1917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가 확산되니까 자기네 나라 안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계속 부리다가는 사회주의로 홀라당 넘어가겠다. 근데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회주의가 자랑하는 평등에서 쫓아가야 되거든요, 사회주의를. 네. 그래서, 야, 부자가 너희를 다 그때 싫어요.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야.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게 좋네, 바보야. 우선 내. 2%라도 먹어. 좀 이거라도 먹어. 안 죽잖아. 너 그것만 해도 많잖아. 2%도 엄청 많을 거야, 사실. 다 나머지 내놔, 지금. 우리 사회주의 되면 다 죽어. 끌어당겨서 다 푼 거야. 그러면서 황금기가 열렸었는데 자본주의 황금기 30년. 근데 80년대 사회주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다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제 사회주의도 없는데 뭐가 무서워. 다시 먹자. 그러면서 부가 다시 엄청나게 국점 자본가들한테 쏠려 들어갔죠. 그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그럼 오늘날 미국이 사회주의가 무서워서 하겠냐고요. 소련 같은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더 폭주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제동이 안 걸리는 거죠. 그걸 막을 수. 만약에 미국 내 이제 버니 샌더스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엄청나게 커서 세를 확산한다면 몰랐다 이제 생각을 달리했지. 근데 그런 역량은 이미 없단 말이에요. 미국은 우민화 정책을 펴서 자국 국민들을 거의 밥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기 때문에 폭주하는 거죠. 계속 관성에 따라서. 이거 미국 얘기를 좀 다음에 특별 기회로 한번 모셔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거의 세계 1차 대전 찍고 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도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민족성에 대한 개념을 다뤄봤고요. 오늘은 가장 책에 많은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우리주의에 대한 해설 파트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그 책을 다 이제 사서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 설명 없이 그냥 질문만 빨리빨리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한국인은 책에서 한국인은 일반적인 집단주의랑 다른 우리주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우리주의 이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네. 축구팀 예를 들자면요. 개인주의 축구팀은 각 선수들이 개인의 이익과 성적을 위해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네. 팀을 이루고 뛰지만. 그래서 승리해서 상금을 받으면 골 넣은 선수가 80%, 어시스트한 선수가 20%, 나머지는 못 받아요. 네. 이런 무조건 골 넣어야죠, 그러면. 네? 무조건 골 넣어야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시합을 할 때는 선수들은 뭘 위해서 뛰겠습니까? 골을 넣고 싶어. 성적, 개인의 이익,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개인주의 사회라고 네. 볼 수 있죠. 네, 오늘날의 한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대체 그런 겁니다. 승자 독식이 지배하는. 그리고 집단주의 축구팀은 팀 선수들이 팀의 승리를 위해서 수합을 하고 승리를 했어요.
골런 선수한테 조금 더 주긴 해요. 보너스로. 경력은. 근데 많이는 차이 안 나. 조금 더 주는 거야. 그리고 공정하게 상금을 분배해요. 네. 자, 그러면 선수들은 그 다음에도 시합을 할 때 뭘 위해서 뛰겠어요? 다 같이 잘 좋은 우리 팀이 잘 됐으면 좋겠다. 승리, 팀을 위해 뛰겠죠. 그게 집단주의 축구팀이에요. 집단주의 사회고. 그러니까 집단주의 사회는 결국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평등한 관계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회거든요. 네. 개인주의 사회는 불공정한 분배, 불평등한 분배, 승자 독식이 벌어져서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회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주의는 도대체 뭐냐? 네. 집단주의만 돼도 좋아 보이는데. 그것만 해도 괜찮잖아요. 네. 우리주의는 뭘까? 뭐지, 진짜? 집단주의의 최고 완성판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개인주의 축구팀 선수들은 사이가 좋을까요? 서로 은근히 경쟁하겠죠. 아, 서로 막 내심으로 경쟁 관계. 겉으로 웃어도 네. 상대방 자빠지면 좋아하고 그쵸. 다리 부러지면 더 좋아하고. 그다음에 생각만 해도 슬프다. 시기와 질투. 꼴러서 상 많이 받으면 뒤에 가서 막 이제 울고 열받아서 이런 관계일 거 아니에요? 집단주의 축구팀은 사이가 어떨까요, 선수들 사이가? 그래도 뭐 이렇게 단결도 되고 좀 화목하겠죠. 아주 네. 좋다고 봐야 돼요. 네. 화목하다. 화목하다. 그러면 우리주의 축구팀은 어떨 것 같아요? 화목 열정이 정도가, 더해지는 화목 정도가 아니라 한 몸. 한 몸. 아, 한 몸. 일심동체. 일심동체.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부당하게 태클을 받았어. 네. 고의성이야. 모든 선수가 달렸던 상황을 죽여버린단 말이야. 아, 그런 야구팀의 그런 약간 민치 문화라고 하는 무슨 문화라고 하지? 그 막 뭐 이렇게 부당하게 막 하면 막 갑자기 달려드는 게 그 진짜 문화라던데. 그건 이제 뭐 이제 좋지는 않은데 네. 그게 이거는 정의롭다는 거죠. 그냥 정의로운 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에 하나 거의. 그러니까 네 감정이 내 감정이고 네가 받은 대우는 내가 받은 대우고. 네 마음이 거야? 내 마음이고 너는 나고 나는 너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따로 내 나와 너가 없는 거예요. 네.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디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냐면 그 워킹 데드란 드라마 이거 좀비 드라마 미국 거. 네. 시즌 10까지 나왔는데 재미 되게 없더라고요. 다 보셨어요? 아니 18까지 봤나? 그까지 봤나? 근데 앞엔 되게 재밌어요. 제가 네. 좀비 매니아라서 열심히 봤는데 하여튼 안 보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그 릭이란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네. 그 사람이 또 출연료가 문제로 도중 중도가 차 있는데. 막간 정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건 네. 뭐 드라마 내용하고는 안 맞는 행동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네. 건데. 어쨌든 릭이라는 사람은 되게 정의로워요. 정의롭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사람들, 가족도 있지만 같이 만나서 자기가 이제 팀을 이루거든요. 네.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릭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겠죠. 네. 나쁜 놈들은 못 베기는 거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릭의 공동체가 커져요. 점점. 근데 릭의 공동체의 특징은 다른 데랑 비교하면 어떤 거냐면 다른 공동체는 사이좋게 살고 막 이제 화목한 척 하는데 좀비가 쳐들어오면 옆 사람을 이렇게 좀비한테 던지고 좀비가 기회를 먹을 동안 도망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릭의 공동체는 어떠냐? 동료가 위기에 처하면 동료를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어. 더 강해지. 희생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활한 사람들,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나보다 공동체를 더 중시하고 서로 그냥 한 마음처럼 움직이는 눈빛만 해도 오른쪽으로 돌아 이게 나오는 거죠. 막 거의 그렇게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성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뒤에 가면 좀 흐지부지 되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거의 이제 일심동체에 가까운. 그러니까 릭과 그 친구인 뭐 대릭인가 할 관계. 그다음에 네. 또 군대에서 보면 전쟁할 때 보면 이 동료들 사이에 엄청난 전우애가 있는 집단이 있어요. 전우애가 싹 터서 그 전우애는 거의 동료를 자기 위해서 자기 목숨 막 그 수류탄 날라오면 가슴으로 막 이렇게. 근데 보통 그 누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확 강해지는 경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공동의 목적이 있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로 잘해주는 거죠. 잘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간의 사랑과 의리, 정 이런 게 막 지배하면서 끈끈하게 막 달려붙는 융합이 되는 거예요. 행동에 0.001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단주의가 오랫동안 잘 운영이 되면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니까 네. 그 사이에서 막 사랑으로 막 맺어지고 의리가 싹 트고 영웅본색을 저리 가라죠. 그다음에 정이 막 넘쳐 흐르고 이러면서 눈빛만 교환해도 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상대방 마음을 금방 알아채고 해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 이걸 일심동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집단이죠. 그 정도. 그 정도의 네. 수준의 집단인 거죠. 집단주의의 최고봉이다. 최고봉이다. 네. 거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집단주의 하면 전체주의랑. 저는 개인을 다 존중하지 않고 그쵸, 막 다 맞춰라. 개성이 막 없어지는 거다. 사회라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체주의는요. 축구팀으로 예를 들면 감독이 열심히 뛰어서 너희 선수들한테 열심히 뛰어서 우승을 하면 골고루 상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어요. 상금이 나니까 자기가 다 가죠. 그리고 항의하는 선수는 몽둥이로 막 패. 입을 막.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다음부터도 팀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 아, 안 그러면 또 맞으니까. 네네. 하지만 상금은 항상 감독이 먹어. 이게 전체주의예요. 네. 확연히 다르네요. 확연히 다르죠. 네. 집단주의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그 집단주의가 그렇죠. 곡해된 건가요? 전체주의라는? 그러니까 군부 독재가 네. 집단주의를 전체주의랑 똑같은 거로 자꾸 왜곡을 했어요. 그래놓고 지네들은 맨날 집단주의를 고치했죠. 그러니까. 그게 전체주의예요.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런 그러니까, 감독이 그러니까 감독이 팔아먹은 거잖아요. 집단을. 네. 집단을 위해서 뭐 희생해라 그러면 한때 사실은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라 뜻이었죠. 박정희나 히틀러도 그런 거니까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주의의 본질은 집단주의의 가면을 쓴 개인주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개인이나 소수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집단을 팔아먹는 이게 가짜 말로만 우리 네, 가짜 집단주의인 전체주의죠. 근데 그게 인류 역사에서 많았잖아요. 일본 군국주의, 네. 히틀러 독일 뭐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단주의 하면 이제 그런 게 떠오르니까 싫어하는 것도 있고 또 한국에서는 워낙 개인주의를 찬양하는 사회다 보니까 집단주의는 전체주의다 이런 식으로 매도해온 것도 있죠. 그렇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주의라는 거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주의 멋있어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우리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아름답겠어요. 네, 저는 막 진짜 깜빡이만 봐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 이런 데서 살면 맨날 울면서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우리주의 저도 일상생활에서 만나보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생활에서 좀 구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례가 이렇게 딱 그려지지 않은 거죠. 축구선수가 아니니까. 아주 화목한 가족. 화목한 가족. 아주 화목한 가족. 아, 그것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드물었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물론, 신자유주의 체제라서 네. 드물죠. 네. 근데 화목한 가족은 그야말로 눈빛만 봐도 서로 뭘 원하는지 아는 정도로 마음이 통하죠. 서로 배려하고. 배려해주고, 희생해주고, 도와주고, 아끼고.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 우리주의가 지금은 어떤 식으로 좀 표현되고 있냐면, 우리 경험을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되는 경험.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공연장 떼창 문화입니다. 네네. 이게 뭐 한국의 아주 독특한 문화라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네네. 세계적으로 네. 소문 났죠. 네. 그 유명한 외국의 가수가 일본에서 공연을 했는데 관객들이 반응이 없어요. 너무 얌전하고 조용해. 그래가지고선 아 뭐 얘들은 뭐 이러냐. 한국에 왔더니 난리가 아닌 거야. 떼창을 부르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뭐 칭찬했다가 차별했다. 이렇게 욕도 먹고 구설에 오른 적도 있는데 네. 그 사람은 뭐 그런 의도는 없었겠죠.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을 뿐. 근데 한 일본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일본의 지안파, 친안파라고 해야 되겠죠. 한국을 네. 좋아하는 일본인.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일본인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싫은 게 한국의 가수들이 노래 부르다가 관객한테 던지는 거 있잖아요. 네. 후렴을 네. 마이크를 이렇게 대면서 네. 거기 들으려고 왔는데 그래 자기는 돈 내고 그 가수의 공연을 보러 왔는데 가수가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 따위로 행동하냐. 정말 뭐 자기는 있을 수 없다, 이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수가 혼자 계속 부르고 이 떼창 안에 좀 화내잖아요. 부르나 마나 뭐 마이크 주나 마나 우리 부르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떼창 하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떼창 문화는 결국 먼 옛날부터 있었던 문화이긴 한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공연장에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약간 무아지경으로 빠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맞아요. 우리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막 모르는 사람과 같이 너도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알잖아 막 이런 거잖아요. 그 순간은 우리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떼창할 때 너무 즐겁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노래방 가서도 마지막에는 합창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 할 수 있는 노래를 일부러 고르잖아요. 그렇죠. 말 달리자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매 네. 엔딩곡들이 저기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말 달리자 만남 만남 한국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우리가 되고 싶은 우리 경험을 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DNA에 이게, 있나 봐요. 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생활적으로 계속 드러나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 술자리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렇죠. 술자리 앉아서 2일차 끝나면 또 집에 못 가게 하고 2차 가고 3차 가고 친할수록 그래요. 술 못 먹는 사람도 그래요. 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술자리가 우리가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계급장 다 떨어져. 조금 먹다. 그리고 친할수록 그런 걸 안 따지니까. 그러면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된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서. 그럼 그 느낌이 너무 좋죠.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혼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2차를 가야 돼. 그래서 2차 가고 3차 가고 뭐 이런 문화도 생기는 건데 물론 병적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와 관련이 있다. 술자리를 좋아하는 것도. 그래서 즐거운 술자리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하죠. 저는 지금 그 우리주의 느낌을 떠올려봤더니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그 전국 대학생 모임 같은 거 할 때 네. 느꼈던 것 같아. 그럴 때 막 엄청 막 2박 3일 제 꼬라지로 진짜 막 그렇게 있고 잠 못 자고 뭐 씻어도 막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야 공부하고 직업 찾고 그래야지 이러다가 뭐 인생 망한다 이런 얘기도 듣고 막 어른들이 걱정했었는데 제가 가장 값지게 생각했던 게 이 경험을 한 사람하고 이 경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삶이 달라질 거다 막 이런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느낌 진짜.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우리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순간마다 비록 긴 장기간에 걸친 우리 구조적인 우리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우리를 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월드컵 거리응원 대표적인 게 자 월드컵 거리응원 가서 붉은색 옷 입고 다 나가서 막 응원하잖아요. 네. 그때 뭐 계급 차별 있어요? 없죠. 경쟁이 있어요? 없죠. 질투 없어요. 왜 우리니까 그 순간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한국 팀의 승리라는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때는 너무 사이가 좋아서 친절해요. 장난 아니죠. 서로 잘해줘요. 네. 그때 쓰레기 싹 치우고 했던 거 봐요. 술도 다 뭐 어디 술집 가면 술도 다 쏘고. 다 쏘고 막 나눠주고. 때리고. 술집 주인도 막 공짜로 막 그렇죠. 이기면 막 술 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였네. 우리 느낌 딱 오는 순간. 그리고 저는 뭐 광주에서도 그랬다 그러지만 유가랑쟁 때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거리에서.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서로 간에. 네. 막 그냥 모르는데 막 체르타만 눈물 흘리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닦아주고 휴지 주고 챙겨주고 사무직들은 뭐 할 도와줄 거 없으니까 네. 휴지 던져주고 뭐 택시기사들은 경적 울리고 서로 너무너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이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한국의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거리응원으로 나타났고 외국 사람들은 못해요.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집에서 보죠,부터. 네. 그리고 거리를 몰려 나와도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 기분이 형성이 안 돼. 이 흥분 상태가 나오질 않아. 우리는 일단 치킨을 시키고 근데 치킨은 다 품절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 골이 들어가면 소리 갑자기 터져. 그러면 터지죠. 이제 다 같이 질르는 순간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외국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요. 전혀 없죠. 거리에 나오지도 않고. 제가 이번에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소매 넣기라는 게 촛불에 촛불에 유행어거든요. 그 소매치기를 우리나라는 촛불에 나가면 소매치기는 없고 소매에 자기가 싸운 무슨 물품을 몰래 넣는 소매 넣기가 유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안 받겠다고 저 사람 주세요. 저 괜찮아요 하니까 막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더 걷다 보면 사회자 같은 이제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갑자기 주머니에 삼각김밥이 들어와 있고 진짜 소매 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네. 나중에 한번 사례로 소개해 주죠. 네. 소매 넣기. 네, 그 외에도 뭐 너무 많잖아요. IMF 때 근무기 운동이라든가 네. 그렇죠. 뭐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자원봉사라든가 무수하게 많은데 외국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공동의 목적. 이해관계가 형성되면 네. 단기간에 걸쳐서 우리를 형성해서 집단적 위력을 발휘해온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하게 현실로 검증이 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식의 일시적이지만 우리를 형성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들이 한국 사회에 많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개인 차원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인간관계의 목적이 뭘까요? 사랑? 미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이익이에요. 돈.
실제로 이익이. 아, 지금 아예 생각에 떠오르지 않았어. 이익이라고? 네. 이익이에요. 생각하고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 그거 심리학의 그 이론도 있어요. 사회 교환 이론. 서로 이제 교환을. 아, 네. 너 뭐 갖고 있어? 나 이거 갖고 있어? 이제 서로 교환하는 거로 만난다. 인간관계의 네. 본질은 그거다. 미국 애들의 생각을 반영한 이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사람들은 사람 인간관계의 목적은 결국 이익이라고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목적이 뭘까요? 배품? 우리는 그냥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같이 뭐랄까 공감? 네, 공감? 그 모든 걸 다 포괄하는 말이 있죠. 우리 관계예요. 아, 우리 관계. 아, 뭔가 그 내밀한 친밀감, 그 너만 나는 친구다 막 이런 느낌이. 친구,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를 넘어서서 네.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일심동체. 이 윤석열도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맞네. 이번에 광주 가서도 했어요. 우리는 맞네요. 하나라고. 네. 또 그 어디야 술집에서도 했다면서요. 그치, 우리는 그치. 하나라고 김현장하고. 네. 네. 엄청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그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관계. 좀 쉽게 얘기해서 목표 자체가 네, 인간관계 목표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관계 이해 못하겠다. 좀 멋있게 얘기하면 우리 관계가 되는 거고 네. 아니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공적 관계 속에서도 우리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 한국 드라마들 보시면 외국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범죄 드라마 전 주로 보거든요. 네. 살인 뭐 스릴러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경찰이 맨날 나올 거 아니에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조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공적인 조직. 근데 공적인 조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둘만이 있거나 이러면 뭐라고 불러요, 서로? 형! 그게 나와요. 형! 정아! 뭐 이러면서 이름을 불러. 네. 그리고 아유 경찰서장한테 형 그래가지고 막 이게 사태질도 그런 장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어떤 갈등이 고조된다. 모자라고! 그리고 뭐 술집에서 뒤풀이 할 때 보면 뭐 어떻게 돼 이제 그때는 다 형 선배 뭐죠 뭐 형이랑 이런. 안 부르면 성내사 이죠 맞아 맞아 그렇게 왜 나한테 지금 직급으로 그치. 불러 막 이런 거 성내사 잖아요 맞아요 형이라 그래 어디 두는 거야 옛날처럼 불러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이제 그런 장면 너무 많이 나오죠 드라마에 네. 외국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공적인 조직 속에서 쟤들은 형 아우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군대 가서까지 그걸 한대요. 그쵸. 군대라는 계급사회 있잖아요, 엄밀한. 네. 거기 가서도 형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쵸. 그래서 딱 사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 동생, 뭐 이러면서 잘 노는 거지. 휴가 나오면. 예, 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만든다. 감옥에서도 만든다. 감옥도 그렇잖아, 맞아. 그렇네요. 맞아.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걸 만들어요. 그게, 그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거를 싫은 거예요. 맞아요. 좀 뭔가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죠. 네. 한국에서는 말씀하세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어떤 얘기를 들은 게 있냐면 기업 교육을 하는데 뭐 2박 3일 뭐 신입 직원 뭐 아니면 부장급 직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2박 3일 동안 무슨 뭐 매너도 넣고 뭐 무슨 업무 직무와 관련된 거 이름은 다 그렇지만 사실상 회사가 바라는 것은 친해지게 하기래요. 아. 다 다르고 네. 2박 3일 동안 몰아넣고 대표가 친해지게 하는 거라.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 우리 한국인은 그건 진짜 중요하죠. 저도 이제 이렇게 촛불로 오신 분들 이제 인사하면은 이렇게 격식 있게 대하잖아요. 근데 약간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이게 무시한다는 게 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면 말부터 놓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고. 그래요. 지금은 대표님만거든요. 이 그 친구가. 그럼 갑자기 얘랑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 같으니까 되게 마음도 서운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말 놓으려고 시도 중인데 이게 습관적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사람들이나 요즘 개인주의화 돼 있는 친구들 보면은 이게 꼰대 문화다 이렇게 해설하잖아요. 다짜고짜 손윗 사람이 말을 놓자고 한다든지 그렇게 좀 오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진심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약간 네. 마음을 좀 유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 인간은 친절하다 생각하고 그런 기본 마인드를 가져야. 그렇죠. 뭐 서로 그게 아니라 꼭 하대와 무시의 개념이 아니고. 그럼요. 너와 나는 이제 가족 같은 관계가 네. 되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해지면 맨날 그러잖아요. 형이라고 불러라. 오늘부터. 맞아요. 누나라고 불러라. 사석에서 말라라. 언니라고 불러. 그렇죠, 맞아. 사석에서 말라도 돼. 그리고.
아, 그 말이 되게 상징적인 언어였군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문화적인 특징이 들었는데. 네, 맞아요. 가족관계,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계를 추구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이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해요. 모든 관계에서. 심지어는 장사로 만나도 이걸 추구해요. 서로 처음에 장사를 하는데 이익을 위해서. 나중에 이 관계를 추구한다니까. 술 한잔 먹자고 이러면서. 될 것 같으면. 맞아, 맞아. 될 것만 같으면 이걸 추구해요. 아,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네, 사방팔방에서. 아, 갑자기 이게 갑자기 현타가 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추구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를 꼽을 수 있는 것이 호구조사죠. 그 유명한. 한국 사람이 호구조사 엄청 하잖아요. 무조건이죠. 어디 살아? 네. 어디 출신이야? 형제는. 초등학교 나오면 난리 나지요. 형제는.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누구. 부모님 뭐 하시고. 결혼했나? 나이는 어떻게 되지? 근데 이게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데요. 되게 신뢰. 그런 거죠. 왜 남의 사생활을 저것들이 캐고 지랄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외국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관계를 만들고 싶거든, 빨리. 그럼 뭘 알아야지 우리 관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통점을 찾아야 돼. 막 하다 보면 고향이 부산인데 나도 부산이면 우리잖아. 아, 그럼 벌써 친구형 부산이죠. 나 거기서 1년 살았어도 뭐 얘기가 통해. 그렇지. 잠깐 갔어도 통해요. 네. 나 어제 부산 갔다 왔잖아. 뭐 이러고 돼요. 맞아. 그리고 뭐 학교도 자퇴했어도 뭐 괜찮아. 뭐 그렇죠. 그 학교 출신인 거고. 뭐라도 걸리면 이제 그거 갖고 물고 들어가요. 김건희 씨도 그걸 하잖아요. 와, 언니 그러네. 뭐 이러면서. 네. 막 우연찮게 우리 거기에 뭐 같이 이게 있어. 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딱 김건희 씨도 한국인이니까 하는 짓인데. 네. 부끄러운, 바이든한테 팔짱 끼고 이런 것도 그런 건가요? 부끄러운 한국이. 네. 근데 어쨌든 호구조사를 하는 걸 외국인들은 이해 못하는 게 그 사람들은 내 사적인 영역에 들어온 걸 싫어하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싫어하는데 그걸 하는 의도 자체는 뭐 이용해서 나쁘게 써먹으려고 하는 놈들도 있겠죠. 한국 사회가 썩었으니까. 근데 대체로는 빨리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빨리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한테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 안 했으면 소개시켜주려고 그러고. 일단 그거부터 생각나죠. 잘못한 저도 얼마 전에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32살 친구인데. 너무 괜찮은 거야, 얘가. 그리고 애인이 없대. 얼마 전에 헤어졌대.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무슨 심리인가요? 그것도 어른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그건 가족이 하는 짓이잖아. 그렇구나. 자기 가족처럼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관계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되고 혹은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걸 해서 성공하면 훨씬 가까워지고 우리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려오는 부작용을 낳지만 여러 가지가 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우리 관계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두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 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자기는 그런 쪽으로 접근했는데 상대방은 안 받아준다 그러면 서운해하죠. 그걸 이익관계로 막 대한다든가 그러면 되게 싫어하죠. 내가 말한 적도 없으면서 맞아요. 서운해하는 것도 웃기다.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해하는 거. 이런 서운함이나 섭섭함 이런 감정도 한국인이 되게 크게 느끼겠네요. 한국인에만 있는 말이에요 그게. 서운함 섭섭함이요? 그 외국말로 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외국인들 섭섭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왜 섭섭해요, 걔네가.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고. 소리, 뭐, 이 정도는 유감입니다. 뭐 이런 소리, 거 유감, 뭐 있어도 우리 친구는 막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거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기대. 마땅히 나한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서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은 그 기대가 없어요. 그래야 된다는 기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한 건 없지. 그냥 이익을 취하지 못했으니 분하다. 뭐죠? 분하다. 이런 거지. 유감이다. 뭐 유감이다 이런 거지. 서운하다. 이건 없어요. 서운하다, 섭섭하다. 한국인들은 늘 쓰는 말인데. 아주 많이 쓰죠. 너무 많이 써서 좀 심할 때는 좀 문제가 될 때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서운해하면은 예민하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주의가, 우리 주의 심리, 또 우리성이 생활에서 다방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오늘 제 생각에 이거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재밌네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지금 우리 얘기만 계속하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이 얘기를 하니까 행복해졌어, 나 지금. 그런 관계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지금 행복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제일 행복해하는 관계죠. 우리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동양인이 기본 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서양인들이 그렇죠. 서양 학자들이. 아 서양 학자들이. 네, 그렇게 얘기하죠. 보기에. 네. 근데 일본은 가짜 집단주의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쓰셨더라고요. 괜찮죠. 일본놈들이 와서 들어갈까봐. 이게 그래서 진짜 모범생, 가짜 모범생 뭐 이런 개념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서술하셨는데 가짜 집단주의가 좀 어떻게 드러난지 일본과 한국의 차이 이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전체주의죠. 이게 아. 가짜 집단주의가.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집단주의, 우리주의를 갖게 된 것은 자발적으로 갖게 됐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았고 그렇게 살아보니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집단주의, 우리주의 성향을 갖게 된 거거든요. 네.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죠. 그게 좋아서 가졌다기보다는 그렇게 안 하면 혼났기 때문에 또는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일본에서 그 대지진 났을 때 해일이 막 덮쳐서 그 할머니가 바다에 표류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일본에 구조하려고 막 찾았을 거 아니에요? 네. 찾았어요? 찾아서 방송에서 인터뷰로 이제 처음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할머니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민폐를 네. 끼쳐서 죄송합니다. 에? 나 지금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렇죠. 네. 한국 사람이니까. 아, 민폐를 끼쳐서? 끼쳐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ISIS인가? 그 테러단체 납치돼서 아들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네. 우리나라도 한 명 있었죠. 네. 그때도 아버지가 인터뷰할 때 제 자식 때문에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인터뷰했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1월 문학가잖아요? 저 일본어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이게 습관적으로 일본인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많이 쓰는 말이죠. 아주 많이. 뭐, 실례합니다. 뭐,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딱 이 문구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많은 일상용어예요. 우리가 서운하다, 섭섭하다 하는 것 같은 자존심. 아니요. 그거보다 더 이제 의미가 세죠. 일어일문할까요? 자,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바다에 이렇게 오랫동안 표류했다가 구조되면 첫 마디로 뭐 아까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죠? 네. 또 아들 문제로 그렇게 심려를 끼쳤다, 만약에. 그래서 네. 국민들이 걱정해 줬다. 그래서 네. 인터뷰를 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네. 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이러고 인사부터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는 것은 어떤 사이 하는 말일까요? 남 사이. 맞습니다. 남 사이예요. 남남일 때. 남남일 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그러면 고맙습니다는 어떤 사이? 한편. 우리 사이. 네. 우리 사이일 때 하는 얘기죠. 가족 관계에서. 가족 관계인데 내가 표류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나 구하려고 그래? 안 구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구하려고. 당연히 구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구해줬어. 그럼 가족들한테 뭘 느껴요? 감사. 고마움을 느끼죠. 네. 민폐 끼쳐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네. 고맙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 구하면 섭섭하죠. 네. 안 구하면 섭섭하고 서운한 거지. 이것들이 나를 바다에다 그냥 내비두고. 이럴 수가 있어. 막 네. 화를 내죠. 안, 그렇죠. 안 구하면.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필요하고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돼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할 때가 우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요. 우리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은 우리 관계로 본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잠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딱 구해주면 첫마디가 무조건 한국 사람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민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안 할 일을 하게끔 만든 것 같이 얘기하네요. 폐 끼쳤다 이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집단을 신경을 쓰게 만들었다. 남들한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주의라고 딱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되죠. 뭔 말인지 알겠네요.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개인주의자인 거 아니에요. 네. 남남으로 사는. 네. 그런데 전체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집단주의 성향을.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 가지가. 충돌하겠죠. 충돌하고 분열되겠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마음이 두 개가 있어요. 혼내, 다테마에 들어봤어요? 혼내? 네. 혼내와 다테마에. 혼내는 속마음이에요. 본마음. 다테마에는 겉마음.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겉마음이에요. 사회적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음이 두 개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도 마음이 두 개지? 이러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진짜로 다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갖고 있거든요. 네. 혼내와 다테마야를.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것을 잘 숨기냐면 몇십 년 같이 산 부부가 서로의 혼내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속마음을. 직장생활 30, 40년 해도 혼내를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본에서 직장생활 20년 했는데 상대방 전화번호 모른대요. 집에도 가본 적 없고. 어머.
그냥 진짜 일만 하는 거예요? 네, 사생활에 있어서는 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남북 사람들 10년이라면 집이 뭡니까? 10년이요? 10년이면 벌써 지금 서로 경조사 다 다녔어요. 그치, 애까지 다 알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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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 칫솔이 뭔지도 알고. 애가 키웠죠, 네. 그 집 애를 10년이면. 그러니까. 애가 이게 일본하고 우리가 틀린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마음이 두 개다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한테 너 마음이 두 개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이에요. 엄청난 신뢰죠. 앞뒤가 다르다, 네. 막 이런 표현. 그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속마음, 겉마음 다른 걸 엄청 싫어합니다. 표리부동하다 그래가지고, 야, 저 자식은 겉과 속이 달라. 나쁜 놈이야, 상대하지 마. 이런잖아요. 그렇게 치면 일본 놈은 다 상대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은. 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물론 걔 중에 한두 명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렇다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겉과 속이 비슷한 편이라고 봐야 돼요. 확연하게 분열돼서 두 개의 마음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말 자체를 이해 못하죠. 마음이 두 개라는 거를. 근데 일본인도 이해하고 미국인도 이해합니다. 미국인도 가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왜 걔들도 사회적 가면이 있거든요. 네. 우리도 가면이 있죠. 사회생활을 할 때 좀 더 밝은. 한국 가면은 거의 무슨... 투명에 가까운 거예요. 이 정도는 안 쳐줍니까? 외국의 네. 거에 비하면 거의 투명이에요. 외국 거는 완전히 그 가죽 가면 까만 거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거. 아니 사례 중에 유모차 사례를 들으셨어요. 네네.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너무 재밌던 거예요. 아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 겪었던 일을 쓴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 유모차를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일본 열차 이제 지하철이죠 탄 거죠. 내가 울어. 우는 순간 그 열차 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두 사람을 향해 탁 불이 빡 나. 짜리리. 저것들이 애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럼요. 무섭죠. 그러니까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스미마생이죠. 하다가 다음에 기차가 쓰자마자 불이 나게 들고 내렸어요. 이런 장면을 보고 놀란 거죠. 한국 사람이 그걸 보고. 왜 저 우리랑 너무 다르다 느낌이. 그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한국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유모차를 누가 데리고 탄 거예요. 엄마가. 내가 막 울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그렇죠. 아유 엄마 힘들게 울어 그러면서 막 이제 알라알라 하고 옆에 있는 애들은 막 스마트폰에 뭐 켜서 보여주기도 하고 난리 도와주려고 막 어떻게든 하려고 그리고 주변에서 막 째려본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걸 째려봐요. 애가 웃는다고 째려봐요. 안 째려보죠. 그걸 보면은 어머님이 힘들어 할 걸 알기 때문에 다들 일부러 안 보죠. 당황할까봐. 그래 보더라도 째려보는 게 아니고 우호적 시선과 이 안타까움 같은 걸 보지. 어떡하냐. 애가 어떡해, 저거. 그래서 한국 엄마도 또 그거 갖고 미안하다 안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미안해 하진 않잖아요. 그냥, 아유, 뭐 사람들 시끄럽게 왜 그래, 그런 정도 얘기하지. 그리고 다음에 내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끌고. 갈 때까지는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내리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누가 내리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 문화가 없죠. 일본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패끼치는 행동 같은 거. 우리는 그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 아세요? 그 아기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으면 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기랑 놀고 있는 거. 아, 맞아요. 그래서 아기가 갑자기 막 웃거나 이러면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면 갑자기 다 딴짓하고. 맞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장면이거든요. 늘 아기를 보면은 막 어떻게든 막 재밌게 해주려고. 귀여워서. 물론 일본도 그 애기들 좋아하는 그런 문화는 있겠지만 그 폐를 끼치는 그 장면에서는 날카로워지는군요. 울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쓰레 이게 민폐잖아 이거는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신기하네. 그럼 일본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민폐를 끼치는 걸 무서워하겠어요? 그랬다가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혼나니까. 혼나니까는 거죠. 그 이지메라 그러죠. 일본에서. 집단적 따돌림. 집단의 규칙을 위배했을 때, 뭐, 힘 있는 사람이 쟤는 우리 규칙을 어겼어. 네. 그럼 집단 따돌림 해버리거든요. 네. 그게 예남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화가. 이즈메가 원래 일본에서 시작된 문화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든 빨리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폐를 끼쳐서. 아, 그런 게 생활화 습관화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면 문화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DSM-4까지 4에서 등록이 됐었나요? 문화증후군이 한국 화병이 네. 등재됐었죠. 네. DSM-5에서 또 사라졌다는 얘기를 누가 하던데. 네. 네. 하여튼 4에서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증후군으로 화병을 등재했어요. 근데 일본은 뭐였을까요? 일본의 문화증후군은
참작병? 대인공포증이에요. 대인공포증?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집단.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적인 이게 되겠죠. 근데 굉장히 친절한 느낌이죠. 그게 조화로운 느낌이잖아요. 그게 다테마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친절한 나라 이런 네. 인식이 있잖아요. 네네. 네. 안 친절하면 죽어. 혼나거든. 그런 거. 그런 무섭네. 억압된 안에서의 친절함인가. 그래서 군국주의를 됐을 때 이 일본 그 군국주의자들이 한국인들한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친절했나요? 아. 혼내가 나오면 무섭죠, 얘들이. 그러네요. 네. 인간이 어떻게 그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엽기적인 범죄에 가지고 참 착하던 사람이 왜 그래? 뭐 혼내와 다테마의 문제인데 뭐 지킬 박사에도 이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렇군요. 일본 괜찮은 건가 지금? 갑자기 또 일본도 또 걱정하기 시작했어 지금 나. 거기에서도 또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은 있겠죠, 있겠죠? 당연히 아, 당연히 있는데 문화성이 어쨌든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네네. 게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데도 네. 중국이랑 다른 점도 있나요? 중국이랑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중국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일본은 좀 자료를 좀 봤는데 분명하게 또 다른 점이 있다고 근데 중국은 우리랑 다른 건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도 우리만큼 우리란 말을 전혀 안 쓰는 나라입니다. 또 우리 문화가 특별히 없어요. 중국도. 거기는 또 그리고 다민족이 섞여 살다 보니까 그것도 있겠죠.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 여기까지 이제 우리까지 했는데요. 지금 뒤에 네.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은 이 우리 한국인들 왜 이렇게 우리를 지향하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족이 되고 싶어하냐 이 원인과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필요 조건이 또 있습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짜 우리야 진짜 우리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할게요. 왜 우리주의, 우리성을 갖게 됐는지 다음 시간에서 다뤄보고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고민되는 게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할게요. 요 방금 얘기한 책 일부, 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관련된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6월 6일 5시 30분 종로 문화공간 온에서 김태형 선생님 출판기념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이 아래 링크 있죠? 이쪽에. 예, 요 링크를 인터넷에 치시면은 사전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사전에 신청을 꼭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